keeps going on, doesn't it? Echo! Echo! Hey, what you doing? It's gone. I've lost the mask. Would you drop it? You dropped it! That was my only chance of finding my son. Now it's gone! Hey, Mr. Grumpy Gills. When life gets you down, you know what you gotta do? I don't wanna know what you gotta do. Just keep swimming, just keep swimming, just keep swimming, swimming, swimming. What do? We swim, swim. Dory, no singing. Dory. I love to swim. 제가 오늘은 영화를 하나 리뷰해보려고 옷을 일부러 한번 입어봤어요. 무슨 영화냐면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인데 이게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영화를 다시 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하면 2021년 11월이죠. 제가 이거 이북 리더기로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이 니모를 찾아서가 작품의 구성,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잘 된 영화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고 이번에 이제 기빅스에다가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를 신청을 했거든요. 제가 읽고 있었던 책은 요거 스토리텔링 바이블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니모를 찾아서 말고도 이 책에서 추천해주는 영화나 드라마를 몇 개 디빅스로 신청을 해봤는데 약간 대부분이 다 어두운 내용의 그런 이야기들이어가지고 다른 거는 잘 안 보게 되고 니모를 찾아서만 엄청 재밌게 잘 봤거든요. 니모를 찾아서는 이제 극적 질문을 제시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짜임이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모든 장면이 완벽하게 구성된 짧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극적 질문을 제시하고 그 질문에 영리하게 답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는 그냥 애니메이션처럼 봤는데 그냥 재미로만 봤는데 이 책을 제가 읽고 나서 영화를 보고 나니까 확실히 여기서 저자가 말하려는 그런 짜임이 뭔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 아빠와 니모 아빠와 니모 두 명을 이제 중심 인물로 가지고 아빠가 나오는 장면, 그 다음에 니모로 넘어가는 장면이 어떤 극적 질문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답, 또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답 이런 식으로 계속 터치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Wake up. 그런 이제 이야기 짜임도 짜임이지만 제가 영화를 보면서 더 즐거웠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그냥 결국에는 니모 아빠가 니모를 찾으러 시드니로 가거든요. 근데 시드니가 이제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막 부표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막 고래라든지 이런 분위기, 그런 항구 도시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로서는 그런 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런 익숙한 장면들이 나와서 좋았었어요.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에서 이제 항구 도시의 그 분위기를 보여줄 때 저도 제 기억 속에 있는 그 입항할 때 그 느낌이 같이 중첩이 되면서 또 뭔가 반갑고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I heard he's heading towards the harbor. Oh, brilliant. 그리고 막 중간중간에 고래도 나오는데 고래도 실제로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한 부분 꼽으라면 그 니모 아빠가 니모를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친구를 한 명 만나요. 근데 그 친구가 니모 아빠한테 삶이 널 계속 실망시키면 헤엄치라고 하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헤엄쳐 헤엄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니모 아빠를 데리고 가거든요. 그 부분이 그냥 생각 없이 쭉 보다가 그 부분을 보고 나서 뭔가 좀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왠지 모르게 와닿아서 계속 그 부분만 뒤로 가게 해가지고 다시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동호주 쪽으로 갈 때도 이 동호주에 있는 그 커런트 그것 때문에 선박 스피드가 실제로도 빨라지거든요. 선박이 내려가는데 같은 방향으로 커런트가 흐르니까 당연히 선박 스피드가 빨라지겠죠. 내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바람이 맞바람이 불면 내가 빨리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바람이 뒤에서 불거나 아니면 뒤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떠밀어주고 있으면은 내 스피드도 빨라지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선박을 탔을 때도 여기서 동호주에서는 그것 때문에 스피드가 빨라진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영화에서 그게 나오고 또 니모 아빠가 그 커런트를 타고 이제 니모를 찾으러 간다고 하니까 너무 그것도 반가운 거예요.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찾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선박 제가 승선하고 있는 배에 있는 교육 서적들 중에 하나예요. 이 EAC가 오션 커런트예요. 해류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설명이 너무 그 해류를 표현하는 설명이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에 담아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해양에서 거의 일정한 방향으로 항구적으로 흐르는 해수의 운동으로 이 부분이요. 대해 속의 큰 강과 같은 것이다. 저이도 해역과 고이도 해역 사이에 열적 평형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앞쪽으로 넘어가서 해수의 성질을 보면 수온 염분 밀도 등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이 보여드릴 책이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교육 서적 중에 하나거든요. 호주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지만 이제 이렇게 뒤쪽에 보면은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게 캣족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인스타툰으로 한번 올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 캣족에 대한 내용들 한 번만 여기 쭉 읽으시면은 아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되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나와있죠. 캣족 그 표도 나와있고 그 다음에 Dangerous 마크에 관한 설명까지. 그래서 이 뒷부분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호주 관련된 내용도 나와있고 이렇게 리프브리테스나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 관련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워터 캐릭터리스틱 해가지고 나와있죠. 아까 여기 해양기상학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템퍼라추얼, 셀리니티, 덴시티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여기 북태평양,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시, 그 다음에 이쪽이 비티아자 스트리트, 그 다음에 지나면 솔로몬시, 거기서 조마드 스트리트 여기 지나고, 그럼 이제 여기가 코라시거든요. 코라시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여기가 바로 이스트 오실리안 커런트라고 해류가 있어요. Really? Okay, Crush. Listen, I need to get to the East Australian Current, EAC. Oh, dude. You're riding it, dude. Check it out.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마지막에 와류처럼 소용돌이처럼 되는 부분이 영화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의도해서 표현한 건지는 저도 이제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상 이 EAC를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Say the first thing again. Okay, gentlemen,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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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hat was fun. I actually enjoyed that. Hey, look, turtles. Most excellent. Now, turn your fishy tails round and swim straight on through to Sydney.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도 이 이스트 오스트레일리안 커런트에 대해서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여드리고 싶은 게 Near Sydney, the current is strongest in February and March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영화에서 여튼 니모 아빠가 빠른 속도로 그 해류를 타고 갔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아무래도 그 영화의 배경은 2월이나 3월이 아닐까, 가장 그때 스트롱기스트라고 했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선장님도 저한테 이미 실무에서 좀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교육 서적을 보면 좀 더 잘 와닿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예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또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우리가 무언가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는 거는 이제 세상을 바라본 해상도를 높이는 일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실험사 때 승선했던 선박 이름이 이제 뭐 이제 린다예요. 그리고 왜 이제 보통 배를 여성으로 표현하고 바다를 남성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아 예쁜 여성 이름 린다를 붙여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스페인어 팟캐스트 같은 거 좀 듣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팟캐스트를 다운받아 와가지고 배에서 가끔씩 듣는데 이제 이거를 보다 보니까 스페인어로 린다가 예쁜이라는 뜻이에요. 왜 스페인어는 남성 여성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단어가. 그래서 아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아 어쩌면 그때 배 이름이 그냥 뭐 여자 이름 린다가 아니라 혹시 뭐 스페인어에서 따온 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든 아니든 이제 그전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런 생각조차 안 했는데 뭔가 알고 나니까 좀 같은 이름도 다르게 보이고 약간 이런 거죠. 해상도를 높인다는 게.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Wow, Dusty. The mask. Where's the mask?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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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sk. Get it. Get the mask. Get the mask. Get it. Wooho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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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Just keeps going on, doesn't it? Hey, what you doing? It's gone. I've lost the mask. Would you drop it? You dropped it! That was my only chance of finding my son. Now it's gone! Hey, Mr. Grumpy Gills. When life gets you down, you know what you gotta do? I don't wanna know what you gotta do. Just keep swimming. Just keep swimming. Just keep swimming. Swimming, swimming. What do? We swim. Dory, no singi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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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Dory. I love to swim in. Dory. When you want to swim, you want See, to I'm gonna get stuck now with that song. Now it's in my head. Sorry.